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실종 신고된 현재 김포시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건물 옆 산책로에서 김포시 의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8일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떠났다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난 19일 오전에 먼저 복귀한 뒤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의 아내는 지난 19일 오후 112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이 인근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풍자 만화 논란의 여파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진흥원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정된 것이 없고 내년도 사업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부터 나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일 오후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보조금 삭감 이유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년 만화 웹툰 산업 육성 사업의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는 매년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일 오전 일부 언론 매체들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문체부 국고 보조금 예산안이 올해 대비 50% 가까이 삭감돼 일부 주요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막을 내린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전시가 취소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연간 부천국제문화축제의 마지막 순서 바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입니다. 네, 시승격 50주년에 맞춰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미리 만나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를 소개하는 첫 영상. 찰흙을 이용한 스톱모션 기법으로 표현한 추상적 움직임에서는 실험적 요소가 한층 돋보입니다.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알랭 우게토 감독이 그려냈습니다. 알랭 우게토 감독은 개와 이탈리아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므로 지난해 비아프 장편 대상을 받았습니다. 비아프는 작년 단편 대상작을 만드셨던 감독님이 그 트레일러하고 포스터를 다음에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모든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메시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 다음 달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전체 36개국 작품 118편입니다. 개막작은 스페인 출신 파블로 베르헤르 감독의 애니메이션 로봇 드림. 로봇과 개의 관계와 이별을 그린 작품으로 단 한 줄의 대사도 등장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로봇 드림이 바로 내년도 아카데미 예비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영화는 올해 칸 영화제에서 제일 처음 소개를 했었고요. 국제 경쟁에는 단편 81편, 장편 13편이 올랐습니다. 비아프 단편 대상작은 아카데미 출품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디즈니 특별전을 통해 대중에게도 친숙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어공주, 알라딘 등을 공동 연출한 존 머스커 감독도 12년 만에 비아프를 다시 찾습니다. 거장 감독님들이 귀환이 많다는 게 저희는 가장 큰 성과이면서 시승격 50주년과 25주년 통해가지고 정말 영화제에 와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다라는 좀 의미가 있어서. 한국 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특별전 불멸의 카자흐가 공개되는 동시에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디즈니 OST 콘서트가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다만 국제 행사를 내세우고 있는 부천의 주요 축제들이 여전히 지역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학술 포럼에서는 4대 국제문화축제의 상생과 발전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늘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합니다. 네, 서울연구원이 반지하 주택의 침수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포럼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은 대략 20만 가구. 이 가운데 한 번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2만 가구 10%에 이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상영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시간당 100mm급 이상의 이제 집중호우 때 침수되는 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반지하 주택 침수 해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는 침수 경험이 있는 지역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2회 이상 침수가 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동작구가 24.4%로 가장 많고 양천구와 관악구, 강서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0mm 강수량을 기준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관악구가 9.1%로 가장 많고 강북구와 동작구, 은평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침수 위험이 가장 높은 반지하 주택의 지역별 분포는 동작구가 가장 많았으며 관악구와 강서구, 양천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은평구는 침수 흔적은 낮았지만 침수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는 물막이판 설치가 제안됐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율은 17%, 지하 주차장은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물막이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 반대 등으로 설치율이 낮은 만큼 물막이판 설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막이판 설치 필요 지역을 침수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관련 심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 지하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 재난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막이판 설치가 또 다른 침수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수 관고 정비 등 근본적인 치수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물막이판은 일시적이고 물길을 전환시키거나 해서 그 지역의 침수 피해는 막을 수가 있는데 결국 저지대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물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도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거는 그 주변 지역의 침수를 완화시켜주고 경감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면 누락 없이 집단적으로 설치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40cm인 물막이판 높이를 50cm로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서명해 236개의 기관으로 송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부평구의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미라 의원이 전화 연결됐는데요. 자, 의원님 먼저 결의안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1968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량 증가로 인해 거의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질 정도여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2021년 기준 통행료 수입 누계는 1조 3천억 여원에 달하는데 이는 도로 건설 비용과 그동안의 유지 비용 6천억 여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통행료 수납 기간은 개통 후 어느덧 55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 총액과 통행료 수납 기간 모두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유료도로로 운영할 명분과 가치가 없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며 부평구민과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 회복을 위해서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재산제 규정을 근거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는데요. 통합재산제는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통합재산제가 지역 및 세대 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고속도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는 하지만 55년 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부평 구민과 인천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평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고 무료화를 즉시 추진할 것과 통합재산제의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 그리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운영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가 그럼 무료화된다면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로 매년 약 400억 원의 수입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인천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부평 구민과 인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통행료 무료화와 연계하여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로 전환되고 운영과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고속도로 주변 원도심 지역의 발전과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황미라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전동은 빌라 및 다중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 문제가 심각한 구도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전동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약 3만 4천 대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작전역 환승센터 및 서운산당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약 170명 정도로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을 불법 주차 등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전동 덴박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30억으로 수정되고 총 22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구청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작전동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가 주변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위기각을 발굴 지원 조례는 이런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제 목표이긴 하지만 이 일을 혼자서는 결코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분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엘로비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천 계양 지역 이웃을 위해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LG엘로비전과 계양 농협이 함께 준비한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각종 식료품들이 담기는데요.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받은 계양구는 계양구 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100가정을 선정해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웹툰 융합센터가 22일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웹툰 융합센터는 예산 590억 원을 투입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7년 말 사업 승인을 거쳤지만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두 차례의 준공 연기를 거듭한 끝에 공사를 마쳤는데요. 웹툰 융합센터에는 다음 달부터 작가 80여 명과 기업 33곳이 입주할 예정입니다.